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난 11월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주민들은 환한 웃음을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 교회들의 상황을 오현근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을 휩쓸고 간 규모 5.4의 지진은 많은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포항 지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이 가고 벽이 무너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90여 차례의 여진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새벽에 일어난 4.6 규모의 최대 여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을 급반전시켰습니다. 새벽 예배 막 드리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느끼기는 상당히 크게 느껴졌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 이거 그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오늘 새벽에 지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진동이 심했어요. 어이구 저런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차 잦아들었던 여진의 강도가 다시 크게 일어나면서 포항 주민들은 설 명절을 맞았지만 반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지진 피해를 입은 성도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진이 올 때마다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포항 지역 성도들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